갑니다. 자, 오늘 이제 아홉 번째는 뭐냐면 카운터예요. 카운터. 카운터. 혹시 피디님 카운터 펀치 아십니까? 누가 때렸는데 피해서 역으로 때리는 펀치. 그치? 카운터가 역이라는 뜻이에요. 역. 근데 이제 피디님도 알다시피 우리 카운터에 누가 앉아 있다라고 하죠. 그쵸? 근데 원래 카운터는 뭐냐면요. 손님을 뭐 하냐면은 손님을 어떤 이제 손님이 왔어. 손님. 손님. 그럼 손님 와서 뭐라고 하겠죠? 그쵸? 그럼 내가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게 여기지. 그치? 요걸 카운터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라는 뜻도 있지만, 뜻이 뭐가 있냐면, 대응하다의 뜻이 있어, 대응하다. 지금 손님이 이렇게 해갖고 내가 대응한 게 카운터에서 대응한 거 있죠, 그쵸? 그러면 손님과 대응했다는 건 여기지, 여. 그치? 맞지, 그치? 그치? 확인해 보시고. 자, 화살표 방향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카운터 때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카운터. 손님을 대응하는 곳. 카운터. 대응하는 곳. 그럼 뭐야? 시작. 손님과 나는 뭐가 돼? 시작. 이렇게 왔고 이렇게 역. 카운터.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뜻이 있다. 아, 역과 대응하는 곳이다. 옆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운터파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파트가 영어로 뭐죠? 카운터파트. 뜻이 뭐야? 부분. 근데 카운터파트야. 역이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반대편. 반대편. 카운터파트. 반대편. 또는 뭐가 돼? 적수라고 해야 되죠. 적수. 반대하는 거니까. 적. 반대편 적수. 카운터파트. 자, 프로덕티브가 영어로 뭐죠? 하나, 둘, 셋. 생산적이죠. 그럼 뭐죠? 시작. 반생산적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비생산적인. 그러니까 직역하면 반 생산적. 근데 이런 말안 썼죠. 반생산적이죠. 시작. 비효율적인. 비생산적인? 가능하죠. 비효율적인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휘 문제로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카운터 어택. 어택이 공격하다죠. 어택, 공격하다. 수비수가 공격수에게 하는 거 태클. 공격하다 달려들고 태클. 그러니까 뭐야? 카운터 어택하면 뭐죠? 시작. 반격하다. 얘가 뭐라고 한다? 시작. 공격하다야. 공격하다. 그러니까 반자를 살려주면 어떻게 돼? 시작. 반격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카운트 액트. 액트가 역으로 작용하다죠. 그럼 뭐가 시작? 반대 작용하다죠. 반 작용하다. 액트가 작용하다가 반작용하다. 그래서 뭐냐면 아 얘가 작용하다죠. 지금. 그럼 이제 카운터란 영어 단어를 얘기할 때 카운터 대응한다니까 반 대응사격 반반반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강사들이 또는 뭐야 방해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한테 반작용이 있어 방해하다. 여기가 1차입니다. 자, 1단계 확인해 보세요. 자, 피디님 여기 비 여기만 비춰주세요. 1분간. 자, 우리 학생이 됐나요? 1분? 아, 좀더 비춰주세요. 자, 카운터란 영어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카운터. 손님이 왔어. 내가 대응하는 곳이야. 그니까 뭐가 돼? 시작. 대응한다라는 뜻은 뭐가 가능하다? 하나, 둘, 셋. 대응하다. 대적하다. 아, 반대라는 뜻이 가능하구나. 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2단계 들어갑니다. 2단계, 또 카운터 눈에 보이시죠? 자, 끊습니다. 자, 이 counterfeit이라는 용어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팩트예요, 사실. 사실. 그럼 철자를 비교해보면은 FF 요 두 개가 이렇게 A, E, I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C하고 T는 같은 사운드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반대다 이런 뜻이야. 아, 사실과 반대. 자, 명사의 뜻은 뭐냐면 위조. 위조품. 형용사의 뜻은 뭐야? 위조의. 동사의 뜻은 뭐야? 위조하다. 자, 다시 한번. 사실이 아니야. 그럼 반대지요. 그러니까 모조의, 모조의, 모조하다. 아, 위조의, 모조품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위조. 위조품, 모조품, 위조의, 위조하다. counterfeit.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과 뭐야? 시작. 반대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얘가 명령합니다. 우리가 명령하다 가장 쉬운 게 command라는 영어다 있죠. command. 얘가 명령하다야. command. 요게 원래 요것만 있어도 원래 명령하다야. 그래서 mandate가 명령하다야. 그래서 at가 동사니까 얘가 명령하다, 얘가 명령하다. command 명령하다, mandate 명령하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 demand라는 영어 단어 있죠? 요거 접두어 d 빼면 얘가 요구하다야. 자, PD님 하나 볼게요. 윗사람이 본에게 뭔가 요구했어. 원래는 9시간 근무인데. 아, 저기 PD님. 근데 되게 높은 PD님이 딱 거절 못할 사람 누구야? 사장님이라고 하자. 사장님. 사장님이 딱 PD님 불러놓고. 아유, 원래 8시간 근무인 건 아는데 한 오늘만 12시간 해주면 안 될까? 라고 요구했어. 자, PD님 들어요? 안 들어요? 듣죠? 명령한 거예요. 사실 명령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요구하다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얘가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명령하다. 하지만 저희 메가 사장님은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그런 스타일 아니십니다. 우리 메가는 딱 시간 지키죠? 그 뭐지? 근무 시간. 맞죠? 그래서 만약에 좀 더하게 되면 뭐 뒤에 빼주는 거 있고 그 다음 합쳐가지고 하면 하루 맞죠? 메가? 정확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커맨드 명령하다, 맨데이트 명령하다, 디맨드는 요구하다인데 요구하는 게 사실 명령이죠. 그럼 요구하다. 그럼 이제 반대 명령하다. 아, 이걸 뭐라고 하느냐? 취소 명령하다. 취소 또는 철회. 철회 명령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취소 명령하다, 취소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철회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뭐야? 시작. 철회 명령하다, 취소 명령하다. 말한 거에서 반대 또 명령하니까. 야, 저 새끼 죽여! 아, 죽이지 마라. 아, 취소 명령하다, 철회 명령하다, 철회하다, 취소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얘가 몇 단계? 시작. 2단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됐나요? 집중해 보세요. 집중. 그 다음 이제 3단계 들어갑니다. 자, 이 fail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요 단어가 어렵다. fail. 요 단어. 요게 영어로 뭐냐면 굴복하다야. 굴복하다. 그럼 굴복하지 않는다죠. 굴복하는 거에 반대하는 거야. 대항하다. 적에 대항하다. 또는 굴복하지 않는다. 직역 시작. 굴복하지 않는다. 대항하다. 그럼 veil이라는 단어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PD님. 여자가 결혼할 때 면사포 쓰죠. 면사포. 면사포를 뭐라고 하느냐? veil이라고 그래요. 이게 면사포야. 그럼 여러분, 그 면사포 왜 쓰는지 아세요? PD님? 옛날에? 여자가 이렇게 면사포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당신 딴 남자 안 보고 당신만 볼 거예요. 이게 면사포야. 이 면사포 쓰면 내가 딴 남자를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 veil이란 영어 단어가 veil이고 아, 내가 면사포 쓰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이 남자한테 굴복하겠다는 뜻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는 우리 학생들도 만약에 나 이런 단어가 싫다. 그럼 결혼할 때 이마 까고 딱 결혼해. 그냥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근데 원래는 그랬잖아. 아, 베일을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딴 남자 안 쳐다볼 거예요. 당신만 쳐다볼 거예요. 이렇게 원래 그렇게 뜻이었더라고. 그래서 굴복하지 않는다. 뜻이 뭐 대항하다.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뭐냐면 비드. 요거. 요게 명령어다예요. 명령하다. 명령하다. 또는 입찰하다. 입찰하다. 됐습니다. 입찰이 뭐죠? 이런 거죠. 500원, 800원, 1500원 이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비드가. 그럼 카운터 비드의 뜻은 뭐냐면 반대 입찰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반대 입찰하다. 반대 주문하는 거야. 반대 주문, 반대 입찰하다. 가령 이런 겁니다. 700원! 그랬더니 이쪽에서 2,500원! 4,000원! 8,500원! 이렇게. 그게 카운터 비드예요. 카운터 비드. 그래서 뭐냐면, 아, 요게 입찰하다. 그래서 반대 입찰하다. 대응 입찰하다. 그래서, 반대 매매. 반대 입찰. 됐습니까? 반대 주문 입찰, 반대 주문 입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이제 어디 경매 속에서 카운트 비드 아마 이건 경매에서 쓰는 카운트 비드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카운터 스파이. 여러분 스파이가 뭐죠?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 세작, 스페이죠. 그럼 이건 뭐였지? 역스파이, 반대 스파이, 역스파이. 야 우리도 역스파이를 보내. 역스파이 이해되지? 어렵지 않죠? 확인해 보시고. 요 단어가 어렵죠. 요 단어랑 지금. 카운터 이온. 얘가 영어로 뭐냐? 반대 이온이야. 원래 이온이 이온이잖아. 이온. 이온. 반대 이온이야. 반대 이온. 따라서 반대 이온. 반대 이온. 됐습니까? 만약에 네가티브 이온 하면 뭐야? 네가티브 이온. 얘는 음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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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네가티브 음이온. 만약에 하이드로겐 이온 하면 뭐야? 수소 이온. 수소 이온. 카운터 이온 뜻이 뭐시죠? 반대 이온. 이건 이제 과학지문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카운터. 이 카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운터야. 손님을 대응하는 곳. 알겠죠? 손님을 대응하는 곳 카운터. 카운터. 손님 대응하는 곳. 그럼 카운터맨 하면 뭐죠? 저 카운터파트랑 헷갈리면 안 돼. 저기 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카운터파트는 뭐라고 하시죠? 반대편 적수라고 그랬죠? 요거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거야. 파트너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반대편 적수고 일로 와보세요. 얘는 그냥 카운터맨. 카운터에 일하는 사람은 카운터맨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아 카운터에 일하는 카운터맨. 그 다음에 카운터탑은 뭘까? 카운터탑. 얘는 주방용 기구. 카운터탑. 다시 한번. 카운터탑은 뭐라고? 주방용 기구를 카운터탑이라고 한다고. 이런 건 이제 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건 진짜 카운터. 카운터맨. 카운터에 일하는 사람 카운터맨. 카운터탑. 뜻이 뭐야? 카운터에 주방용 기구를 카운터탑이라고 한다는 거.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피디님 잡아주세요. 몇 분간? 한 2분간. 좋았던. (목소리) 자, 일단 카운터란 영어다. 다시 손님이 여기 와서 카운터에 있죠? 그럼 내가 대응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대응이라는 뜻도 있고 이 카운터가. 대응하니까 뭐가 돼? 그 사람과 나는 약간 반대쪽에 있죠? 반. 그래서 반. 역. 이렇게 합니다. 자, 카운터파트는 뭐 이제 파트너가 아니라는 거죠. 카운터파트 반대편 적수. 그 다음에 카운터프로덕티브 생산적인 반생산적인 비생산적인 비효율적인. 어택은 공격하다 카운터어택 반격하다. 액트는 작용하다 카운터액트 뜻이 뭐야? 반작용하다 방해하다. 부정적인 뉘앙스 카운터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옆으로 갑니다. 자. 카운터핏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이게 팩트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 시작. 위조품 또는 모조품.
형용사는 위조의, 모조의, 의만 들어가면 돼요. 동사일 때는 위조하다. 동사일 때 위조하다. 자, command, mandate, 명령하다. countermand, 뜻이 뭐가 돼? 하나, 둘, 셋. 반대 명령하다, 취소 명령하다, 취소하다, 반대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철회하다. 그 다음 3단계 들어갑니다. 3단계는 veil. veil이 원래 면사포죠, 면사포. 여자가 결혼할 때 면사포 쓰는 이유 너무 슬프게 이제 veil 한 거죠. 굴복하다. 나 굴복하지 않겠다. 대항하다. 대항하다. 자, bid가 명령하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bid가 명령하다예요. 근데 입찰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counter bid의 뜻은 뭐냐면 대항적 매입 주문이야. 대항적 매입 주문. 또는 대항적 주문. 어디에서? 경매에서. 카운터 비드. 또는 주식에서.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번 보자. 시작. 대항적 매입 주문. 뭐라고 한다? 시작. 대항적 매입. 입찰.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대항적. 6만원! 7만원! 대항적 매입 주문. 다시 한번 보자. 시작. 한국말로 하면 대항적 매입 주문. 대항적 매입 주문. 카운터 스파인, 스파이 뭐야? 시작. 역스파이. 카운터 이온, 생각해. 시작. 반대 이온. 뭐라고 한다? 시작. 반대 이온. 역이온, 반대 이온. 이온이라는 단어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카운터가 진짜 우리가 알고 카운터. 그래서 카운터맨 하면 뭐야?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 카운터맨. 그 다음에 카운터탑 하면 뭐라고 한다? 시작. 주방용 조리기구. 우리가 데스크탑은 컴퓨터를 보통 얘기하죠. 피디님. 데스크탑.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그러면 카운터파트는 카운터탑은 뭐냐면요. 이건 주방용 조리기구. 주방용 조리기구. 카운터탑.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주방용 조리기구에 뭐라 시작. 주방용 조리기구. 주방용 조리기구. 조리기구. 됐습니까? 카운터맨과 카운터파트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확인해 보시고. 한 번만 필기 잡아주세요. 좋았던. 자, 마지막 반복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counter, counterpart 한번 봐. 시작. 반대편 적수, 반자 살려주시고. 생산적인, counterproductive, 반생산적인, 비효율적인. attack, 공격하다, counterattack 하면 뭐가 되지? 시작. 반격하다. counteract, 작용하다. 반대작용하다, 반작용하다, 방해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기 저 계속 비춰주세요.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갑니다. counterfeit. 이게 팩트라고 했죠? 사실. 사실이 아니야. 가짜죠? 위조의 가짜의 위조품. 동사 때 위조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demand 요구하다. 명령이죠? 명령하다. command 명령하다. mandate 명령하다. countermand 뭐야? 반대 명령하다. 취소 명령하다. 철회 명령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2단계 됐죠? 2단계 좀 봐주세요. 자, 순위에 나올 수 있는 3단계입니다. counter veil. veil이 영어로 면사포야, 원래. 이는 면사포. 근데 면사포를 쓰는 이유는 veil. 뭐가 돼? 시작. 굴복해서. 나 굴복하지 않겠네. 굴복하지 않는다. 대항하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옆으로 갑니다. counter bid. bid가 명령하다의 뜻이에요. counter bid의 명령. bid가 명령하다인데. 그래서 counter bid의 뜻은 뭐냐? 주식에서 뭐야? 대항적 반대 매입 주문. 시작. 대항적 반대 매입 주문을 counter bid라고 해. 확인해 보시고. 근데 counter spy 하면 시작. 역 스파이. counter ion 하면 반대 이온. 됐습니까? 그래서 negative 이온, 그다음에 hydrogen 이온. 뜻이 뭐가 돼? 이온 이온 확인해 보시고. 이온 이온. 음이온, 수소 이온. 얘는 뭐가 시작? 반대 이온. 옆으로 갑니다. 카운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손님을 대응하는 곳이 카운터란 말이에요. 카운터맨 하면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 카운터맨. 카운터 파트너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 알겠지? 그다음에 카운탑. 카운탑에 대해서 뭐냐면 데스크탑. 컴퓨터죠? 카운탑 하면 뭐야? 이것도 기계인데 뭐냐? 주방용 조리대. 알겠죠? 좋았던.